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톤앤테크 시간인데요. 공간계 스테레오 사운드 활용 팁. 네. 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팩탐을 진행을 하면서 마음에 들고 가지고 싶었던 이펙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구입했던 이펙터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여러분 긴급 소식입니다. 혜니 형님이 드디어 이펙터를 사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은총 씨 같은 경우는 프로 뮤지션이고 이펙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이펙터를 구입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페달들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무려 한 4년에서 5년 가까이 이펙터나 악기를 구입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엄청난 사운드와 완벽한 이제 스테이지의 편의성을 갖춘 GFI 시스템의 이펙터들을 만나면서 야 이거면 진짜 내 음악 생활에 뭔가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굳게 닫혀 있었던 지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샀고 저희가 이 이펙터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마침 잘 됐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 공간계 이펙터에 보면은 스테레오인 스테레오 아웃을 지원하는 이펙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모노만 사용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무대 위에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뽑아내기에 불편하고 번거로운 점이 많고 뭐 엔지니어들이 안 좋아하는 하우스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팀같이 기타가 두 대 있는 밴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앰프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스테레오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앰프가 한 대씩 주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야 스테레오로 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사운드의 변화가 있는데 라는 거에 대한 저희가 팁을 한번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 제가 이전에 다뤄봤던 이펙터 중에 폴리코러스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네. 제가 아마 이펙터 타임즈 얘기하면서 한번 정도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려 그 당시 지금부터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40만 원이 넘어가는 코러스 플랜저 계열 페달이었습니다. 일렉트로 하모닉스에서 제작이 됐던 플랜저고 제가 플랜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플랜저에 그 당시에 40만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그 디럭스 메모리만 한 만한 이펙터를 사왔어요. 와. 그래서 합주실에서 그 사이즈를 쳤죠. 모노로 연결하고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이런 이 X같은 새끼들 와 왜 도대체 왜 이게 왜 40만원이야 라고 했었는데 스테레오 아웃풋이었어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스테레오로 물려서 기타를 쳤는데 다시 한번 울었어요. 이게 정말 미친듯이 환상적으로 돌더라고요. 이렇게 확 도는데 정말 소리가 막 보이고 우주가 막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실험을 해보기 전에 GFI 시스템의 클락웍스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잠깐 스테레오 사운드를 맛봤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세팅 자체가 앰프가 다 지금 우측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확실히 이 멀티헤드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두 개로 나눴더니 좋더만요. 네. 좋죠. 모노에서 느껴질 수 없는 감동이 스테레오에서 반드시 느껴집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녹음 시스템도 좀 바꿔봤고요. 네네. 최대한 이 스테레오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네네. 가능하시다면 집에 헤드폰이나 아니면 이어폰 이용을 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이 차이점을 좀 더 크게 느끼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모노 사운드도 많이 들려드릴 거고요. 네. 스테레오 사운드를 많이 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려드릴 때 스테레오 채널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스테레오를 한번 들려드리고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모노로 나갔을 때깐 A앰프, B앰프에서 나온 소리를 또 각각 따로도 한 번씩 들려드릴 테니까 네. 그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멋진 모노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팬더 앰프로만 네.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좋네요. 제가 합주실에서 듣고 있는 그 사운드네요. 멋있습니다. 네. 스테레오 사운드를 한번 비슷한 연주로 들어볼게요. 네. 마샬의 볼륨을 높이고 미리 연결해놨습니다. 마샬 이제 하나는 팬더 하나는 마샬로 나오게 됩니다. 멀티헤드 알고리즘을 불러서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딜레이 타임이 두 개로 설정이 돼 있어요. 두 개로 설정이 돼 있어서 모노로 들으면 아 딜레이 약간 두 번 먹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스테레오로 들었을 때는 마치 진짜로 두 명이 연주하는 딜레이가 조화롭게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환상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스테레오로 써야 되는 네 스테레오 써야겠네요. 이펙터네요.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한번 바꿔볼게요. 다른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네. 모노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딱히 그렇게 네. 스테레오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거는 뭐 세팅이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그냥 네 그쵸 그런 네.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알고리즘 저희가 디퓨즈 모드로 네 형님 잘 사셨네요. 이미 모노로도 충분히 좋은데요. 그쵸? 여러분 이게 와, 이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생각이죠. 이게 스테레오로 들으면 그 이 압도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시계제랑 물리니까 역시 시계제가 또 다시 명품이라는 게 여기서 또 입증이 되네요. 시계제는 정말 여러분들 사셔도 다 후회하지 않을 명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스테레오로 바꾸면요 네.
압도적이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압도적이란 없다. 게. 아, 근데 이게 얘 기능도 죽이긴 네. 하는데. 와, 시계즈랑 궁합이 너무 좋네요. 그쵸? 좋네요. 최고네. 와, 저도 지금 치면서도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래서 스테레오를 포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이 되시는 연주자들이라면 공간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합주실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라이브실에도 한번 엔지니어와 잘 얘기를 해서 앰프를 두 대를 사용을 해서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폴리코러스를 사용을 할 때 엔지니어분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앰프를 이용을 해서 항상 스테레오로 출력을 뽑아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감동, 물론 이제 저만의 기쁨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청자들한테도 아니에요. 반드시 전달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데 딱히 없습니다. 그 앰프 카타 12시고요. 네. 둘 다 12시고 시계즈도 다 12시예요. 근데 지금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크랭크업 된 소리는 이 정도인데 네. 이제 여기서 가니까 그 드라마틱한 게 이제 확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이펙터를 바꿔서 리버브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리버브는 네.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자, 저희가 이펙터를 바꿨습니다. 스페큘러. 네. 역시나 어마어마한 명기고요. 그렇습니다. 감동을 또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일단 모노부터 한번 네.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알고리즘을 네. 네, 모노 사운드는 역시나 팬더 앰프로 나가게 네. 됩니다. 스테레오로 들어볼게요. 이거는 뭐 딱히 스테레오에서 뭔가 이렇게 교차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앰프 두 대 써서 풍성해진 느낌이고요. 알고리즘을 딱 한번 바꿔볼게요. 스테레오입니다. 바꿔보겠습니다.
멋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모노로 연주를 하는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모노로도 환상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공간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펙터들은 분명히 모노로 뽑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이펙터 중에 그런 이펙터는 별로 없었긴 하지만, 의미 없는 스테레오를 지원하는 이펙터들도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의 다양한 공간계 이펙터들이나 위상계 이펙터들 같은 경우에 스테레오 아웃풋을 지원을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그쵸. 그래서 저한테 삼각점 그죠. 5개. 가운데로 5개 해가지고 그러면 둬서, 소리가 이렇게 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뭐냐면 저는 스테레오 아웃풋이 굉장히 여러 개 있거든요. 왜 여러 개가 있냐면 딜레이도 그렇고 리버브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 스테레오 아웃풋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튜너가 요즘에 나오는 튜너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신호 손실 없이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이펙터보드 제일 앞단에 보통들 많이들 놓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테레오 아웃은 앰프로 들어가고요. 하나의 또 아웃풋은 튜너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펙터를 다끈 상태에서 그냥 튜너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팁도 드릴 수가 있고, 이 스테레오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연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일부러 볼륨체를 좀 준다든지, 아니면은 스테레오 아웃 중에서 하나의 스테레오 아웃에서만 이펙터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사운드를 들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은 이 스테레오 아웃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에파이 참 쓰기 편하고 좋네요.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멋있는 이펙터고 네네. 잘 샀다라는 생각이 강한 게 듭니다. 오늘 톤앤테크 시간에서는 공간계 스테레오 사운드 활용 팁. 뭐 활용 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스테레오와 그렇죠. 모노의 차이점 차이만 좀 정도를 들려드리는 느낌입니다. 들려드렸는데 다양한 활용이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